네, 안녕하십니까. 광명세훈병원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65세 폐렴구균, 우리 무료 접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브이로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해당되신다 그러면 가까운 우리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광명세훈병원 찾아와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 65세 폐렴구균 무료 접종 같은 경우에는 왜 시행을 하냐. 그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긴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전문가들은 이미 이제 올 겨울에 3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미국, 유럽, 우리나라도 물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증폐렴 합병증을 유발하는 이 코로나19에 대비하고자, 우리 고위험군이죠.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대상이 된다 그러면 맞으시면 우리 환자분한테 많은 득이 되니까 해당이 되신다 그러면 예방접종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기존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원래는 이제 보건소에서 나라에서 이제 그 65세 네, 그 무료 접종을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그 보건소에서 다제 역할을 지금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마비되기 때문에 요번 연도에는 민간 의료기관에 이제 위탁을 줬어요. 위탁도 주고 지정도 해주는데 저희 광명세훈병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광명시에는 이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시거나 아니면 찾아오시거나 전화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맞춰서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65세, 만 65세부터 무료 접종 가능하신데, 이제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 만 65세부터 이제 만 65세 때 한번 맞았다가, 이제 만 70세, 만약 지금 현재 70세라고 그러면 지금 맞아야지 하는 경우에는 안 되니까, 그냥 바로 찾아오지 마시고, 아니면 병원 쪽에 바로 문의 전화 주셔가지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게 좋겠죠. 찾아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폐렴구균 우리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종류와 우리 접종 대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폐렴구균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작 방식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단백결합 백신하고 다당질 백신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접종 대상 같은 경우에는 2세 이하나 아니면 우리 65세, 우리 만성호흡기 질환자, 그다음에 만성 심혈관 질환, 면역 억제 상태인 사람, 그다음 당뇨병,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가 우리 접종 권장 대상이니까 그거에 해당이 되신다 그러면 맞으시는 게 좋겠죠. 왜 맞으시자고 하냐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 폐렴구균 예방접종 이제 수를 지난해 비교해서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 3분의 1 정도 감소했어요. 그래서 요번 연도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 우리 전염병 질환이 있으니까 요거를 대비해서라도 조금 많이 예방 주사 맞으시는 게좀 좋으실 것 같아요. 요번에 백신도 많이 안 맞았다고 하니까 요런 거라도 같이 백신 못 맞으신 분들은 같이 챙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65세 아까 그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 65세 만 우리 65세 이거 무료 접종 같은 경우에는 1회만 접종하시면 돼요. 65세 지나시고 1회만 접종하시면 되니까 두 번, 세번 맞을 필요 없으니까 미리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미리 전화 주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65세 이후에 나는 다시 또 맞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 밑에 이제 65세 이하 사람들은 나는 어떡해요? 어떻게 합니까? 얘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 유료 접종 하시는 게 따로 있으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 저희 병원도 우리 담배결합 아까 우리 그 다당질하고 담배결합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당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료 접종 대상이 다당질 백신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병원에 지금 보유 중인 우리 폐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배결합이세요. 담배결합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한번 정도만 맞으면 더 이상 맞을 필요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만성질환자 같은 분들은 65세 지나고 이제 약효과가 점점 떨어지니까 그때 한번더 맞으시는 게 좋다고 한다고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신다고는 맞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 병원은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맞으시거나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폐렴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원래 자료는 제가 10월 달쯤에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빨리 브이로그를 해야 됐었는데 중간에 시간도 없고 이것도 애기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 시작을 못했는데 일단은 지금 벌써 연말 다 돼가잖아요. 연말 다 돼가다 보니까 내년 대비하는 것도 좋고 어쨌든 코로나19가 뭐 예, 당장 종식될 것 같지 않다 보니까 우리 만성질환자분이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챙기시는 게 건강에 보탬이 되니까 챙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절주절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다른 우리 좋은 정보라든지 아이템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또 브이로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